대전 유성구가 한국과학기술원 어은동산을 조성한 걸어서 10분 이내 산책로와 있는 곳입니다. 등산로, 치유의 숲 조성 칼슘 준공 설립 기념 및 행사를 칼슘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날 행사에는 정용래 대포도 유성구 청장을 실제로 비롯해 여러분 큰 한국과학기술원 박수 총장, 부탁드립니다. 유성구 의회 의장, 공사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함께 숲길을 걸으며 준공을 기념했습니다. 구는 한국과학기술원 내 어은동산 숲길을 자연 친화적인 산책로로 정비해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쉼터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민선 7기 공약 사업인 걸어서 10분 이내 산책로, 등산로,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이곳 카이스트네 어은동산의 1.2km 구간을 친환경 산책로로 아름답게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는 도심 숲이 치유의 공간으로 굉장히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특히나 코로나19 이후에 주민들이 야외 공간을 많이 찾는데, 이번 숲 조성으로 궁동, 어은동 일대 주민들하고 우리 카이스트 학생들이 힐링하고 또 재충전하는 그런 자연 친화적인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